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이시죠. 우리 문무대왕님의 호국 예민 정신과 해양 개척 정신을 되새기면서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한 문무대왕 해양 예상시 상식과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경주가 문무대왕이 나라를 지켰듯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제는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. 에너지를 지켜야 돼. 그래서 에너지 연구소를 그저께 기공식을 하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 정부와 맞지 않는 원자력이라서 정말 조용조용하게 군사작전하듯이 해가지고 성공을 시켜놨습니다. 우리나라는 삼면이 있다. 경북은 땅도 넓지만 바다도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독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일본에서 독도를 지도에 걸었습니다. 이걸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독도 교육 올림픽을 열었습니다. 1만 년 전 이후에 변화고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기 성적을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